뭐예요? 뭐 하는 건데요? 지금 스케줄 하고 있어. 프로그래밍. 프로그래밍? 아, 네. 프로그래밍. 안 됐네. 안 됐어. 잠시만. 아, 있는데? 잘 안 돼요? 갑자기 안 되네. 아. 알았어요? 어, 지금? 어? 왜? 어, 되네. 왜 안 됐지? 똑같이 했는데? 엔터키를 안 친 거 아니야? 엔터키를 쳐야지. 했어. 이게 뭔데요? 이거 LED. 뭐 하는 건데요? 숙제하고 있어. 숙제요? 네. 이거는 뭐 코딩으로 이거 키는 거 하고 있어요. 코딩으로 키는 거? 어떻게 하면 켜지는데요? 코드 써야 돼요. 코드? 응. 어떻게 쓰는데요? 보여줄까? 뭐 컴퓨터로 쓰겠죠. 이렇게. 이거는 너무 쉬운 거인데. 너무 쉬운 거예요? 응. 오빠는 이런 거 잘 못, 프로그래밍은 전혀 그게 없어서. 이거는 그냥 스크립트? 뭐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냥 스크립트. 그래요? 잠시만. 나는 심심해서. 잠시만요. 나는 심심해서 필밍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누르면 불이 나오네. 버튼. 버튼? 여기 어떤 메시지도 나와요. 이거 버튼 누르면 거기에도 메시지가 나와요? 응. Button pressed one time or two times, three times, four times 이렇게. 신기하네.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. 난 아직 뭐라고 유비. 시작하는 거? 응. 그냥 시작하는 거라서 입문자. 입문자예요? 네. 아. 시민? 신인은 연예인 할 때 쓰는 말인데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? 뭐 아직 어려운 거 아니에요. 넬리 뭔데 이거 하는 거예요? 네? 합의예요? 아, 내 꿈은 엔지니어예요. 컴퓨터 엔지니어. 아니 왜냐면 사람들이 그거 말 많이 물어봐서 넬리 뭐 하는지. 아, 나는 원래 한국어 공부했는데 여기 한국에서 어학단 다녔는데 이제 졸업해서 온라인으로 스웨덴 학교 다니고 있어요. 그래서 수학이랑 컴퓨터 배우고 있어요 지금. 이거는 사실 뭐 제가 대학교 다니려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 컴퓨터학 공부해야 되진 않는데 수학만 공부해야 되는데 재밌어서. 아, 수학만 하면 돼? 이거 안 해도 돼. 그럼 수학만 빨리 끝내요. 근데 하고 있잖아. 난 수학 레벨 3랑 레벨 4 똑같은 시간에 공부할 수 못하지. 지금 3 하는 거예요? 응. 3 하고 있어요? 응. 아니 나는 넬리가 공부를 엄청 많이 하길래 이거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. 스웨덴에서 공부하면 돈 받는 거지. 그럼 물어보면 안 되지. 나는 잘 모르지. 스웨덴 사람이야. 스웨덴에서 공부하면 정부에서 돈 받아요. 근데 그래서 내가 여기 한국에서 일 안 해서 그 돈 필요하죠. 근데 수학만 공부하면 그거 뭐 조금밖에 안 받아서. 아 공부를 하면은 돈을 론을 더 주니까. 론도 반은 론이고 반은 뭐 그냥 주는 거예요. 아 그래서 어차피 이거 배울 거니까 들으면서 같이 하는 거구나. 그래서 뭐 제가 다음에 대학교 다니면 이미 공부한 적이 있어서 조금 더 좋아 보일 것 같아서. 아니 나는 몰랐어. 맨날 공부를 많이 하길래 뭔 공부를 하나 했지 뭘 하는지는 알았는데. 난 사실 수학이랑 physics이랑 chemistry 그거 공부해야 되는데 사실 math도 어떤 시험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스웨덴에서 봐야 돼. 아 그래요? 근데 내가 permission 받았어. physics랑 chemistry 스웨덴에서 해야 돼요. 아 여기서 못해요? 난 온라인으로 못해요. 그럼 학교 가야 돼요? 응. 아 진짜? 응.